오늘은 원주역에 갈 거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원주역 가서 지평이라는 역을 갈 거예요. 여기서 20분밖에 안 떨어져서 무궁화호를 타고 갈 거고. 네, 누리로도 타야 돼서 올 때는 또 누리로를 타기로 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아빠 혼자 데리고 가는 거니까 말 잘 들을 거죠? 그리고 가서 뭐 할 거냐 라고 하면 너무 더워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원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학교 가 있어야지. 내리세요. 기차 갖고 가도 돼. 기차 타니까 기차를 갖고 가는 거야? 옷에는 뭐야? 옷에는 화학차들이 있네? 와, 비교가 있네. 오랜만에 원주역에 기차를 타러 왔어요. 근데 새벽이 뭐야? 여기 새벽. 아, 생기도 보이고. 오랜만에 기차 타니까 어때? 좋다. 아우, 엄청 춥다 오늘은 정말.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아. 또 여름인가? 어? 이건 뭐지? 여행 가는 달. 따라하세요. 자, 너도 옆에 가서 따라해봐. 다리 딱 벌리고. 기차 오면은 얘기해줘. 오, 기차 온다. 무궁화호. 오늘은 무궁화호. 청량리 가는 무궁화호.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꼭 들어가, 꼭 들어가. 쭉 들어가, 한잡고. 오, 중심 잘 잡는데? 자, 이쪽으로 내립니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내리자. 동생 손 잡아. 우리 뭐 타고 이제 어디 가? 우리 이제 여기 앞에서 돈가스 먹고 다시 누리로 타고 원주역 갈 거야. 내가 덮고자. 저 앞에 출발할 거니까. 이 소리 오랜만이다. 목소리로 내봐. 아, 잘 생각이 안 나. 가자. 여기는 완전 시골이다, 시골.